아, 오늘이 추석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6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은 이제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고교 시절에 미분과 적분은 교사들이 쓸데도 없는 걸 괜히 학생들 괴롭히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한국어판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이런 수포자스러운 생각을 고치게 된 계기가 아서 C. 클라크의 책을 읽었을 때였다고 한다. 책에서 행성의 공전 궤도를 계산하는데 미적분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보고 수학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고. 미분과 적분, 우리나라도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 고등학교 과정 수학에서 미분과 적분을 가리킵니다. 근데 아마도 이때 칼 세이건이는 이 미분과 적분을 상당히 나빠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히 학생들을 괴롭히느냐고 이렇게 어려운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칼 세이건의 행동을 보면은 수포자였던 것이 아닌가. 수포자라는 게 뭡니까? 수학 포기자였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학창 시절에 잠깐 세이건이가 수학 포기자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행성의 공전 궤도, 행성이라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별이다 이거죠. 지구도 행성의 하나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한 것이 지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도 하나의 행성에 속하는 건데, 행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는 별이다. 이런 얘기인데, 행성의 공전 궤도를 계산하는 데에 미적분이라는 수학이 쓰인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과 수학은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문학도 하나의 과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천문학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수학과 과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이나 역사학, 인류학, 그다음에 철학 이런 인문학계 통의 학문은 수학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수학을 못해도 그런 분야의 학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문학, 물리학, 공학 이런 모든 이 과학계통의 학문들은요 수학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과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잖아요. 행성, 움직이는 별은 움직이는 별의 공전 궤도를 계산하는데. 얼만큼 움직이는가 이런 걸 계산하는데 미적분이란 수학이 쓰인다. 공전, 지구는 자전과 공전하잖아요.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고 공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구가 이 태양을 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공전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궤도를 계산하는데 미적분이라는 수학이 쓰인다. 칼 세이건이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다누리를 띄웠잖아요. 다누리가 달 궤도를 돈단 말이죠. 이게 다누리가 그냥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엄청난 수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치밀한 계산을 해서 그거를 다누리를 띄워야지. 잘못 띄우면 말이죠. 달 궤도를 도는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의 다누리를 띄우는데도 엄청난 수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달 궤도를 돈다고 하잖아요. 이달 궤도를 돌면은 그 궤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전부 수학적으로 엄청난 수학이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거저된 게 아니고 그 다누리가 올라가서 달 궤도까지 돌게 하려면은 엄청난 수확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칼세이거는 정치적 발언은 잘 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전쟁 참전 반대 운동 및 반핵 참전 반대 운동 및 반핵 운동에 앞장서는 등 명백히 평화주의적인 경향을 드러낸 바 있다. 1980년대 초에 다큐멘터리 코스모스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코스모스 책이 급히 번역되어 나왔는데 저자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하는 바람에 칼 세이건이 아니라 칼 사강이라고 표기된 버전이 있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네요. 1980년대 초에 해프닝이네요, 해프닝. 다 웃기는 해프닝인데, 1980년대 초에 다큐멘터리 코스모스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코스모스 책이 급히 번역되어 나왔는데, 저자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하는 바람에 칼 세이건이 아니라 칼 사강이라고 표기된 버전이 있었다. 참 이게 해프닝이네요. 핀란드의 메탈 밴드인 나이트 위시가 이 사람을 위한 사강이란 제목의 헌정곡을 불렀다. 한국에서는 여기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유시민 작가 여러분 그 유시민 작가 아시잖아요.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예전에 뭐 보건사회 보장권도 있고 했던 유시민 작가 그다음에 이명현 천문학자 내가 바로 전에 그 전보 시간에 얘기했던 이명현 천문학자 머리를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 꽁지머리란 사람 등이 코스모스를 강력 추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유시민 작가 왈딱한 권의 책만 들고 가서 무인도에 가서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한다면 이 책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극찬을 하는 겁니다. 책한 권을 딱 선정해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살려면은 나는 이 책을 들고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주 극찬에 극찬을 한 겁니다. 근데 나는 뭐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스타트렉 피카드에서 칼 세이건의 이름을 딴 세이건급 함선이 등장한다. 2022년 나사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첫 사진들을 공개 예고편에 칼 세이건의 목소리로 AR로 구현해 사용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후속 망원경으로 추진 중인 거대 우주 망원경 계획, 가칭의 이름으로 칼 세이건 천문대로 제안되었다. 칼 세이건 탄생 100주년인 2034년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 한다. 2023년 칼 세이건이 직접 낭독한 창백한 푸른 점 녹음이 미국 의회 도서관으로부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내셔널 레코딩 레지스트리에 등재되었다. 세반스찬 레일리 영화 보이저에서 앤드류 가필드가 만난다. 칼 세이건이는 이런 그 어록을 남겼다 이런 얘기죠. 진정한 애국자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칼 세이건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다. 칼 세이건. 내가 전번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우주란 것은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해내는 겁니다. 응?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속도가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가는데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가도 몇억 년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별이 있다. 그러면 그 별이 전부 끝입니까? 그 별이 우주의 끝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응?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빛의 속도인 우주선을 타고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빛의 빠르기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몇억 광년을 날아가서 그 별에 도착했다면 그것이 우주의 끝이냐 이런 말이죠. 그것이 아니다, 그죠.
또 그런 거리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무한은 무한대다 이거죠. 무한대. 그러니까 우주란 건 끝이 없는 무한대다 이런 얘기예요. 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내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아주 무한 광대한 그 넓은 우주에 이 지구에만 인간이 우리 같은 사람만 있다면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낭비이겠는가 이거든요. 그 넓은 지구에 우리 같은 사람만 살고 있다면 얼마나 그 넓은 지구와 낭비이겠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칼 세이건이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이렇게 지적 생명체가 아메바니 탄세포니 이런 미생물이 아니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미생물이 아니고 진짜 우리와 같은 생각하는 능력, 지식을 쌓는 능력 이런 고도의 지능을 가진 인간이 지구에만 살겠는가 이거요. 틀림없이 다른 별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거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우주의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칼 세이건이 집필한 SF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앤드류 이언을 위하여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연거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겐 하나의 기쁨이었다. 코스모스 서문. 아버지는 매우 부드럽게 어떤 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비판을 견딜 수 있다고요. 자신에게 그리고 본인은 다른 이들의 생각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게 될 거야. 이게 칼 세이건의 딸 사샤 세이건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회 도서관 연구 등재 노래.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보이저고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이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작은 점 하나가 지구죠. 그렇고 거기 다시 보라 뭐 어쩌고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 점을 다시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입니다. 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이거죠. 이건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아는 모든 사람, 들어본 사람,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 수천 가지 자신감 넘치는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 교리, 모든 사냥꾼과 수렵꾼,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민, 사랑에 빠진 모든 젊은 부부, 뭐 이런 게 있다 하죠. 저 푸른, 아주 보잘것없는 탁 푸른 점을 봐라. 그 점에 얼마나 희노애락이 있는가? 그 아주 적은 점 하나에 인간은 거기서 문명을 쌓고, 처음에는 사냥과 수렵을 하면서 생활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굉장한 문명을 쌓고 생활을 발전시켰고 과학을 발전시켰다. 거기서 수많은 또 살육의 전쟁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천문학은 겸손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인간 자만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이먼 세상의 이미지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서로를 더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집인 옅은 파란색 점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 아주 작은 파란 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여기 점에다가 엄청난 문명을 만들고, 그랬다. 발전을 시키고 생활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이 점을 스스로 멸망시킬 수 있는 멸망함도 우리가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를, 이렇게 푸른 점 지구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해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다. 이런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요. 유튜브나 홈페이지마다 이저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건데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 지구는 비교적 천국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지구가 천국이냐 보십시오. 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보장이 되지. 숨쉴수 있는 공기가 있지. 응? 얼마나 이게 우리 가까운 태양계 내에는 이런 지구와 같은 사람이 살수 있는 고등 생명체가 살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닌 지적 존재를 만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우주에서 우리와 같이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고등 생명체를 만난다면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반가운 일이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통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살고 있는 지적 생명체와 대화하는 것, 즉 다른 문화, 언어권에 속한 인간이나 유인은 돌고래, 고래와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코스모스란 책의 미래로 띄우는 편지에서 나온 그 글이라는 겁니다. 윤회는 비록 여전히 의문스럽지만 최소한 약간의 실험을 통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칼 세이건이가 또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7분을 경과했는데요. 하여튼 뭐 나무 위키는 끝났고, 다른 곳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 칼 세이건이가 사망한 것은 1996년 12월 21일 사망했는데,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코스모스라는 곳을 한번 클릭해 보면은, 뭐, 먼저번에도 내가 코스모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140억 년의 우주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 우주의 탄생부터 천문학 물리학의 역사, 달 탐사와 인공위성, 인류의 2주 행성 탐사에 이르기까지 코스모스에 담긴 방대한 우주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또한 저자는 에라토스테네스, 데모크리토스, 히파티아,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다윈 같은 과거의 탐험가들이 개척해놓은 발자취를 뒤집었다. 이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과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게 될 성과들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또한 과학의 발전사를 철학적인 사색과
연결 지음으로써 문명사적 코스모스를 탐구한 인간 정신의 발달 과정을 재조명해 내었다. 책의 목차는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우주 생명의 부가,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천국과 지옥, 붉은 행성을 위한 플러스,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밤하늘의 등병,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별들의 삶과 죽음, 영혼의 벼랑 끝, 미래로 띄운 편지, 은하 대백과의 사전,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감사의 말로는 그 부르길, 규류법과 무리수, 부르기, 피타고라스의 다면체, 그 다음에 참고 문헌, 옮기니 후기, 찾아보기 뭐 이런 게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그, 다른, 다 신문에서 한번 칼제이건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 조선일보를 접속해가지고, 조선일보를 접속해가지고, 이 칼 세이건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뭐 이게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상하는 하나의 상상적인 그림인데. 읽어봅시다. 외계 생명체나 천문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지구 밖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99.999%라고 주장한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 지구에, 인간 지구에,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낭비다. 틀림없이 이 우주에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99.9%라는 것이죠. 무려 100%. 무려 거의 10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지구 말고도 다른 별에 우리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많은 과학자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최근 미 항공 우주국이 그 이유를 조사해 결과를 국제학술지 전체 물리학 저널에 발표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페르미 역설이 불러온 외계 생명체 탐색. 광활한 우주 공간에 외계 문명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을 하면 적어도 100만 개 정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명 중에 왜 우리 지구와 접촉하는 단 한 개의 문명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왜 외계인이 한 번도 인류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지 않았을까요? 음? 이 천문학자들이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적어도 100만 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구 외에 100만 개 정도의 별에서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수많은 별들에 존재하는데 그들과 왜 인간은 한 번도 어떤 통신도 교환되지 않았을까? 1950년 어느 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탈리안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세 명의 과학자와 점심을 먹으면서 던진 질문이다. 이 질문을 페르미 역설이라고 한다. 페르미 역설은 창밖에 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곰이 존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볼 수 없을 뿐이지 존재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응?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응?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보진 못했지만, 있다고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페르미가 던진 이 역설을 풀기 위해 이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았다. 페르미 역설을 근거로 외계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설. 외계인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들은 아직 별 사이를 여행할 만큼 성간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지구를 방문하지 못했다는 가설. 서로 통신 기술이 달라 외계인과 인류 사이에 연락이 안 된다는 가설. 외계인들은 지구인이 적일지 친구인지 전혀 몰라서 다른 문명에 의해 파괴될 것을 두려워해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가설 등이다. 왜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너무 거리가 멀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서로 도달할 방법이 없다 이거야. 서로 만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보지 못했다는 게첫 번째 이유. 또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통신의 이 방법이 달라. 예를 들어서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보이저 호가 그 먼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멀리 지구로 송신하는 게이 라디오 전파로 송신을 한답니다. 응?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라디오 전파로 송신을 하는데, 외계인이, 다른 곳에 사는 외계인은 다른 방식으로 송신을 한다 이거죠. 라디오 전파로 송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 방법이 달라서 서로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 외계인이 만날 수는 있는데 외계인이 이 지구상의 인간과 만날 수는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한다. 이 지구상의 인간과 접촉했을 때 혹시 지구인들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이저 호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먼 거리에서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진 파일 하나를 봤는데 사진 파일을 하나 봤는데도 한뭐 하루나 이틀 걸린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이제 송신받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인류가 외계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만 존재하기엔 우주가 너무 넓다는 데 있다. 그렇죠? 이 너무 광대무변한 우주에 인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낭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만 존재하기에는 이 우주가 너무나 넓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응? 태양계라는 게 우리와 가까운 우주인데 태양계를 벗어난 먼 우주에 진짜 어떠한 존재가 있을지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난 먼 우주에 적어도 우리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되는 이 별이 100만 개 정도라는 겁니다. 100만 개. 100만 개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스모스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드넓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라고 말하며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예상했다. 이 말은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논할 때 자주 인용하는 명대사로 꼽힌다. 인류는 수십 년 동안 우주 탐사를 통해 지구 밖 행성에서 지능적 생명체를 찾아왔다. 그 과정에서 5,5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감지했다. 외계 행성의 엄청난 수는 우주 전체 생명체가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많은 외계 행성 중에서 인류는 왜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을까? 최근 나사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의 연구진은 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을 인류가 왜 지금까지 감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결과다. 연구진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가정했다. 먼저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분명 에너지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문명이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구 경험에 따르면 외계 문명의 에너지 구조물은 외계 행성 표면의 상당 부분을 덮는 태양 전지판 배열이거나 무항성의 에너지 대부분을 활용하는 궤도를 도는 거대 구조물일 수 있다. 둘 다 인류가 만든 전파 망원경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감지할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에너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모든 것이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해더라도 그 외계 생명체는 우리와 모든 게 달라. 그러니까 뭐 전송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하지만 그들과 우리와 그들이 우리와 같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얘기죠. 응? 분명 생명체는 이렇게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분명히 어느 곳이든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소비해야 생명을 유지라니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런 그 뭐 증거 이런 걸 찾아내면 외계 생명체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연구진은 외계 문명의 태양 전지판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실리콘은 게르마늄, 갈륨, 비소와 같은 태양열에 사용되는 다른 원소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다. 실리콘은 태양과 같은 별에서 방출되는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데 뛰어나며 채굴해서 태양 전지로 제조할 경우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연구진은 또 외계 문명의 인구수가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되었을 것으로 가정했다. 이후 연구진은 컴퓨터 모델과 나사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 실리콘 태양 전지판 적용 범위가 다양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런 다음 나사의 거주 가능한 세상 천문대와 같은 고급 망원경을 모델링하여 약 30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태양 전지판을 감지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HWO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을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다. 2040년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이라그랑주 점을 향해 떠나 지구를 닮은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는 데 주된 임무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의 우주 차세대 우주 망원경, 다음 세대의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은 2040년경에 이제 그런 걸 우주에다 쏘아 올릴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만한 지구에서 얼마만한 거리에 떨어진 우주 망원경이냐면은 무려 150만 킬로미터를 떨어진 그런 지점에서 망원경이 우주를 관측한다 이거죠. 외계 문명의 에너지 요구량은 생각보다 적다. 연구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외계 행성 육지 면적의 약 23%를 덮고 있는 태양광 전지판의 신호를 감지하려면 HWO와 같은 망원경으로 수백 시간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육지 면적이 23% 이상이 태양광 전지판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논문의 주저자인 나사의 라비 코파라프는 코파라프는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300억 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실제로 태양 전지판 적용 범위 약 8.9%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이는 외계 문명의 에너지 요구량이 비교적 적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즉 인류의 망원경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대한 태양 에너지 수학 구조물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말이죠. 외계인이 있다 하면은, 외계인의 설사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와 다 다를 거다 이거죠. 모든 것이 우리와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얘기죠. 이 목숨이 붙어있는 생명체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런데 에너지를 설사 소비한다 그래도 이 외계인이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망원경을 띄우고 거기에 예민한 그런 망원경으로 관찰한다 그래도 아주 그 소량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감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코파라프 박사에 따르면 외계 문명이 지속 가능한 인구수와 에너지 사용 수준을 달성했다면 은하계 전역으로 확장해 나갈 의무감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지인 항성계나 근처 항성계 내에서만 확장해 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하계 전역에 걸친 외계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코파라프 박사의 설명이다. 아무리 에너지를 소비한다 해도 아주 에너지 소비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별 내에서만 소량 생산할 뿐이지 그 에너지 소비량이 밖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될 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발견할 수도 없다. 에너지를 소비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뭐 감지를 한다래도 감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번 연구에서 나사 연구진은 가상의 외계 문명이 전적으로 태양 에너지에만 의존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태양 에너지가 아닌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원을 사용할 경우 작은 구조물이라서 외계 생명체를 감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빈세트 코프만은 우주에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사유라면 핵융합이나 기타 공간 효율적인 전력 생산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외계 지적 생명체의 문화 기술 인구 규모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들은 지구인이 자신들을 찾아낼 만큼 대규모의 발전소와 구조물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 요구량이 비교적 적다는 것은 결국 인류의 현재 또는 차세대 망원경인 HWO로도 외계인을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외계인을 본 적이 없는 한 가지 유일할 수 있다는 게 나사의 연구진이다. 그러니까 뭐이 기사가 언제 올라왔냐면은 최근에 올라온 기사네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 8월 17일에 12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물론 뭐 천년이나 만년 후에라면은 뭐 엄청나게 우리가 또 과학이 발전하겠죠. 천년이나 만년 후에는 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될 테니까 그렇게 천년이나 만년이 흐른 뒤에는 인간이 지구에 사는 인간이 외계인을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죠.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이 제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네바다주 51 구역에 뭐 외계인 사체가 보관되어 있다? 이거는 정말 생짜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미국 정부에서 얘기한 게 맞아요. 거기는 외계인 사체가 없다. 미국 정부에서도 그거잖아. UFO는 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 미국 정부에서도 UFO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UFO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UFO를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바다주 51구역에 거기는 외계인이라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응? 이렇게 과학적으로 봐도 이 외계인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분명하잖아요. 네바다주 51구역에 외계인은 없다. 그것은 분명한 결론이고, 그 네바다주 51구역에 외계인은 없고, 그곳이 아마 그미 공군의 어떤 그 전략 비밀기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뿐이지,
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하여튼 뭐어칼 세이건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내가 휴식을 취하거든. 그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은 아인슈타인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 칼 세이건도 유명하지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아인슈타인에 관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도 40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났습니다.